카페쇼는 이걸로 들어갈 수 있나요? 들어갈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거 몇 킬로짜리예요? 네, 그래서 저도 이걸로 4등을 했는데. 아, 잘 봤어요. 네, 아, 감사합니다. 너무 멋있었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이 커피. 네. What is this material? This is polished. That's just polished chrome. Chrome. Yeah. Polished chrome. And we have a 미국에서는 polished brass monoil. Anyway, this material, you have to like clean with the polished brass. You need a microfiber cloth. Yes. So you have to buff with like microfiber. Yeah. Maybe like 30 minutes a day. She loves the crowbar, but it's so expensive. Yeah, money be so. So expensive. Yeah. 이 거실은 어때요, 로스터? 저는 잘 쓰고 있고요. 제가 시연도 할 건데 좀 교육하기도 저는 편한 것 같고 이게 편차가 많이 안 생겨요, 로스터. 네, 결과물. 이거 저기 로스트 타임이라는 프로그램은 전용 프로그램인가요? 전용 프로그램 무상으로 지금 네, 무상 지원됩니다. 업데이트 꾸준히 해주세요. 얘는 재현율이 너무 좋아서 저희는 작년부터 아예 이거 내대로 교육을 실시했는데 오히려 더 좋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말한 지점에 그대로 결과물이 나와주니까. 근데 저희는 얘로 다 바꿨어요. 아, 그래서. 왜냐면 전반적으로 화력, 드럼 스피드, 대기 이 세 가지를 다 조절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조금 이제 열이 안 들어간다 싶으면은 뭐 드럼 속도를 조금 더 이제 천천히 돌게 한다던가 그런 형태로 또 활용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RPM 같은 게 다 조절이 돼요? 네, 바로 조절이 돼요. 대기도요? 그럼요. 그냥 생뜨는데 요즘 들어가 그렇죠, 예. 그리고 다 하는 거거든요. 네네. 얘는 가격? 1억 4천 정도. 1억 4천 정도. 컴퓨터 스펙 소리랑 저희 식스 프로를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구매하셔가지고 그게 거의 아시아에서 처음이다. 네. 얼마야? 그라인더? 그라인더 얼마야? 가정용 그 핸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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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체크하는 거. 저거는. 저거는. 아, 편하다. 이렇게 딱 하면 되네. 그리고 안 빠지니까 딱 이렇게. 이 이름이 뭔데요? 아이코닉 엑소사 홈 그라인더. 아, 마이크라. 저다는 거네.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자동으로 뽑으면 저희가 이제 뽑는 방식 자체가 요 또 뽑혀가고 있는 콩의 온도를 갖고 뽑는 방식이니까 네. 항상 일정한 포인트, 1차 칼에 보는 포인트에 대해서 그렇죠, 그렇죠. 그 저희 콩의 또 특징이 뭐냐면 일반적인 가스로텍에서 뽑은 콩들하고요 저희 거하고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같은 색깔일 때 네, 균일해요. 그라인드를 했을 때 보통 일반 가스로텍은 연해져요. 그렇죠. 예, 겉의 색깔보다 속이 연하니까 근데 저희는 속이 더 진해요.
열풍에 가깝나요? 아니요, 할로겐 직화 방식. 아, 할로겐이에요? 예. 아, 그럼 속이 탈 수도 있겠네요. 아니요, 속이 타는 것까지는 이 그라인더를 했을 때 저희가 속이 진한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여기 보면 물통이 있어요. 이게 이제 자동 제어할 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1차 크랙이 팝핑이 오잖아요. 네. 이때 포인트를 살짝 놓치면 순식간에 유분이 나오고 타버리거든요. 근데 그 포인트 때 미세하게 안에서 물을 분사를 해요. 이러면서 팝핑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못 올라가게끔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찜 요리 효과처럼 낮은 온도에서 오래 익히는 것처럼 속이 더 잘 익게 돼요. 그게 워터 컨싱이 제어가 잘 되나요? 그럼요. 저희가 여기서 자동으로 이제 뭐 미세하게 뭐 1초, 2초 단위로 미세하게 쭉 뿌리기 때문에 근데 사실상 안에는 200도가 넘잖아요. 그렇죠. 이때 물을 뿌리면 증발을 하고 팝핑만 잡아주는 거예요. 그렇죠. 예. 뜨거운 것만 잡아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혀 초보자분들이고 뭐고 컨트롤이 쉬워진 거예요. 오늘 원두가 아주 맛있어요. 헬라떼. 헬라떼?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요? 에스프레소도 한 잔만 주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드리는 커피는 밸런스라는 원두로 드리는 거고요. 유명인이죠. 네? 유명인이죠. 아, 요거는 처음에 한두 모금 정도 촉감이 좋아서 네. 바로 드시면 맛이 괜찮아요. 네. 드리면 한두 모금만 드셔보세요. 이게 처음에 촉감이 참 좋습니다. 네, 아무도 안 드셨으니까 딱 지금 드셔보시면 맛이 괜찮을 거예요. 에스프레소? 없었는데 줄이 이렇게 길어요. 저희가 원래 손님을 좀 몰고 다닙니다. 아, 그렇죠. 줄이 감사합니다. 없었는데 이렇게. 어, 그렇게요. 감사합니다. 야, 힘들겠네요 이제. 감사합니다. 갑자기 제가 힘을 좀 드겠습니다. 네. 같은 원두로 뽑은 에스프레소고요. 네. 그렇죠? 네. 아, 그리고 그냥 가지 마세요. 그냥 선물이에요. 아, 잠깐만. 네. 아, 감사. 어, 드릴 때가 있어요. 꽂으실 써드릴까? 네, 여기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가서 비굴대령도 있으니까 네. 집에 그냥 가져가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요시 엔진이 더 나와서 요거는 지금 약간 퍼팅이 됐고 깜동 요거 하나 주시겠어요? 블랙 색상으로 드릴까요? 요거 아니 요새 이게 아, 네네 그 색상으로 드릴게요. 저희 이거 구매하시면은 폴리머 플러스 하나 색상 고르실 수 있거든요. 어떤 거예요 저게? 이 밑에 있는 아 요거? 아, 요거. 어, 혹시 컬러가 어떻게 돼 있어요? 핑크? 아, 여섯 가지 색상 준비. 핑크. 괜찮죠? 어, 핑크 괜찮죠? 어, 핑크예요. 핑크. 네, 어울릴 것 같아요. 하나 서비스로 주신. 아, 요거를 준다고? 여기 온도가 갈아져. 앞쪽 거. 이거네. 이거는 무슨 차이예요? 이거요? 네.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이제 항상 주력으로 판매한 제품이 이 제품이고요. 네네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떨어뜨리게 되면은 파손이 많이 일어나요. 아, 깨져요? 네. 이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위험에 조금 더 줄었다고. 네, 유리죠, 얘도. 이거 플라스틱이에요. 아, 그럼 얘는 유리예요? 얘도 플라스틱인데. 아, 플라 깨져요. 얘는 이제 이게 깨지는 게 아니라. 오, 깜짝이야. 옆면이 괜찮아. 이렇게 해도 안 부러져요. 네. 막 여기가 막 찌그러지거나 이게 아~ 스탠이거든요. 얘 플라스틱이고. 어, 스탠이네요. 아, 얘는 플라스틱. 얘네가 얘는 심지어 또 나무를 입힌 거여가지고 네. 외부 충격에 찍히죠. 약하거든요. 네. 얘는 좀 덜 찍힐 것 같아. 던진가 보다. 얘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또 코팅된 색깔들이 좀 까지. 벗겨져요. 어. 그럼 버 사이즈도 네, 똑같아. 버 사이즈는 완전히 똑같아. 완전히 똑같네. 그냥 이 안에 딱 맞게 들어가기 위해 규격이 조금 다른 뿐이에요. 버 자체는 규격이 똑같고요. 이 겉의 규격만 날만 다르거든요. 얘는 브루일 도끼 아니에요? 네, 여기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